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저희 누나가 보쌈집에 밥을 먹으러 왔다가 본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입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본의 아니게 두 분의 대화가 다 들렸다고 하는데 빅 웃음이 있었답니다. 크. 할아버지께서 김 여사님, 저는 김 여사님을 처음 뵌 순간부터 마음 깊이 두고 있었습니다. 아유, 안 돼요. 비록 저희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지만 저는 김 여사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김 여사님, 남은 요생을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시렵니까? 아이가 안 돼요. 김 여사님, 제가 그냥 쉽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 마음에 한치의 거짓도 없이 진심입니다. 아야, 안 돼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야, 안 돼요. 누나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저런 열정적인 사랑에 몹시 흥미진진했대요. 딱 봐도 할아버지는 강력하게 구애하는 듯하셨고 할머니도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부끄러운 마음에 거절하시는 모양새였대요. 하지만 할머니는 할머니의 철벽 같은 대답에 할아버지께서도 답답하신 듯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답니다. 제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건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예? 그때 할머니 대답에 누나는 먹던 보쌈을 뿜었대요. 아니 제가 그게 아니 집에 남편이 있어요. 예. 할아버지는 뒷문을 잡으셨고 그때부터 두 분의 대화가 뚝 끊어졌대요. 알고 보니 할머니가 어장관리의 고수였대요. 아, 할머니 아주 7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도요. 7만 원입니다. 할머니가 아주 그냥 선수시구만. 우리 할머니. 안 돼요. 집에 남편이 있어요. 예. 그것도 건강해요. 죽을라 멀었어요. 박미영 씨. 명분 있는 다이어트. 100% 리얼 실화입니다. 에, 결혼 전에 비교적 날씬했는데. 본인이 비교적이라고 가로치고 써놨어요. 비교적. 비교적 날씬했는데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하고 나니 폭풍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출산 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이어트들 다 해봤죠. 다이어트 비용도 중고차 한 대 값이 거뜬히 넘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몹쓸 식탐으로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항상 다시 찔걸 왜 다이어트를 하냐면서 항상 돼지라고 놀려대곤 했죠. 이길인데 이번에 시작한 다이어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모임에 가서 다이어트 강연도 듣고 그룹별로 모여 서로의 다이어트 의지를 불사르는 진짜 다이어트였어요. 처음 다이어트 강연자가 말했죠. 제가 살을 빼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도 어디 아픈 할머니가 아니라 건강한 여자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들 박수를 치며 환호했죠. 저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멋진 말이었죠. 진정 제 남편에게 내세우기엔 제가 하는 다이어트엔 이만한 명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밤에 집에 도착했는데 남편은 그날도 치맥을 먹고 있었어요. 먹으라고 권하는 남편에게 멋지게 거절하며 제가 그랬죠. 자기야, 내가 왜 다이어트를 하는 줄 알아? 왜 하는데? 남편이 심드렁이 묻길래 완전 멋있게 제가 대답했죠. 나이가 들어도 자기한테 여자이고 싶어서. 캬, 제가 생각해도 정말 멋진 말이었어요. 에,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방구나 끼지 마. 야, 방구나 끼지 마. 뭔 헛소리야, 방구나 끼지 마. 오래 살았네. 오래 살았어. 아이고야. 본인도 웃겼는지 여기다 크크크크 막 써놨어. 아, 혹시 사연 뽑히게 되면 이름은 미공개로 해주세요. 어, 얘기했는데 박미영 씨. 아, 이거 어떻게 하냐. 박미영 씨 미안합니다. 결혼 전에 사람들에게 나는 결혼해도 남편하고 방구는 절대 트지 않을 거야 꼭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박미영 씨. 네. 아, 재밌네요. 저는 방구나 끼지 마.
재밌네요. 네, 전 7만 원이요. 전 8이요. 저도 8만 원이요. 8만 원입니다. 자,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꾸 없으시네요. 이현정 씨의 사연입니다.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늦은 시간이라 아파트 단지로 올라가는 골목엔 사람도 차도 거의 없었고 드문드문 노란 가로등 불빛만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으슥한 골목길 무서워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길 끝에 검은 형체가 눈에 띄었어요. 조금 가까이 가서 보니 그 검은 형체는 짧은 머리에 바지와 셔츠 차림으로 인도에 벌렁 누워있는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건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살짝 겁도 나고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할머니께서도 그 사람을 보셨는지 놀래서 제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아이고, 사람 왜 저런 데 누워있노 그래? 저거 사람 맞지요? 남자지요? 저도 놀라서 겁이 나서 네, 할머니 아무래도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용감한 할머니께서 누워있는 남자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얼굴을 가까이 들여보고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야, 내 딸이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저를 의식하셨는지 멋쩍은 표정으로 아, 야가 술을 마실지도 모르는 게 와 이러고 있노. 화상아, 일어나 좀. 하며 등짝을 지켜지며 이렇게 해서 남자 같았던 딸을 부축해서 사라질 수 있어요. 야, 할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겠네요. 익명으로 요구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랑은 치질이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수술하세요. 네, 축하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아, 그래요. 벌써 축하를 받으셨어요. 예, 정말. 빰빠라바 빰빠빠빠빠라바. 치질을 축하드립니다. 박수까지 더해 줬어요. 해피 치질. 질 치질. 저희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런 건 아니고요. 본인이 좀 원하셨어요. 원하니까 원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한껏 해드려야 돼요. 네. 한껏. 굿모닝 치질. 얼마나 따가울까. 피곤하다 싶으면 변을 볼 때 가끔 피를 보기도 하죠. 미안하다. 축하 해달랬는데 뭐. 과하신데. 네.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도 알아야 해서 가끔 제가 그걸 확인을 해요. 어이도 아니고 그걸. 저기요. 예. 저쪽에 많이 확인하는 분들 많아요. 지금. 아, 아 한껏 웃어요 지금. 남편 거? 아 본인 사연이에요? 어 진짜? 어 진짜예요? 아니 본인 여기 사연자가 여기 와 있어요? 야 이거 처음이야. 어떻게 지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굿모닝 지지. 야, 하이 지지. 야 여자분인데. 야 질치질. 너무 당당해. 저요 저. 아니요 신랑. 나 치질이 내 치질. 아니 저, 신랑. 신랑 네, 치질이야. 신랑. 네. 아 근데 신랑의 변을 매번 확인해 준다고. 사연 몇 개 안 해도 되겠다. 아니 저희가 지금 9년 동안 야 이런 경우가 있냐. 그 사연자가 여기 온 거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아니, 사연을 저 본인 소개 좀 부탁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뽑히셨는지. 본인 소개. 인천에서 왔고요. 네. 새 아이의 엄마예요. 성함은? 최현숙이요. 어 익명을 요구했는데 이름 밝혔네요. 최현숙 씨. 현숙 씨. 최현숙 씨. 아 최현숙 익명을 요구했는데. 본인이 이름을 밝혔어요. 전 새아이 엄마 최현숙이에요. 남편의 치질이 있고요. 해피 치질. 최현숙 씨가 남편의 치질을 축하해달라고 저희에게 요청 주셨습니다. 최현숙 씨는 새아이의 엄마의 남편인 아니, 네. 최현숙 씨 남편은 치질이 있다는 거를. 아니, 인천에 근데, 사시고요. 근데 그걸 확인한다고요 맨날? 피곤하면 그렇게 보니까 예. 오늘은 얼마큼 나왔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본인이 확인을 해줘요? 본인이 확인을 한다고? 그럼 이제 병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치료가 됐지만. 네. 아, 일단 읽겠습니다. 일단 읽게요. 여기 잘 들었습니다, 최현숙 씨. 네. 자, 과연 이 사연이 얼마를 받을지. 자, 가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상황은 10만 원이야, 지금 상황이. 여기 네. 약간 좀 부담가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본인 와 계시고. 얼굴까지 공개됐어. 와 계시기 때문에. 보는 라디오로. 보는 라디오 얼굴. 익명을 요구했는데, 이름도 밝히고, 얼굴도 공개되고. 남편은 치지지. 분명히 익명을 요구해 주셨는데요, 여기. 처음부터 다시 읽어주시죠. 집중하게. 네, 자 최현숙 씨의 사연. 인천 사시는 새 아이의 어머니 최현숙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랑은 치질이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주세요. 해피 치질, 해피 치질, 질치질, 질치질. 와, 축하.
축하드립니다. 아세이치 유세이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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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아, 즐겁다. 아, 되게 읽기 힘들다. 피곤하다 싶으면 변을 볼 때 가끔 피를 보이기도 하죠.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가끔 그걸 제가 확인을 해요. 터져봤죠. 최현숙 씨가 울어 지금 여기. 최현숙 씨의 대사입니다. 여보 오늘도 피똥 쌌어? 아팠어? 병원 갈까? 어, 애정이 묻어나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안부처럼요. 네. 안부처럼 매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신랑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문을 빼꼼 열고 힘을 주고 있는 아빠에게 아빠 피똥 쌌죠? 하더군요. 남편은 어린 아들이 아빠 걱정까지 해주는데 감동받아서 어 쌌죠 라고 했죠. 그렇지 아들은 그럼 피똥 어딨죠? 더러우니까 금방 물러려 버렸지.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빠 나빠 아빠 미워 피똥을 왜 버려 나 줘야지 아빠 나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아빠 걱정하는 건 좋은데 그걸 버리지 그럼 그냥 변기에 쌓아두니 뚝 하면서 둘이 똥이 어쩌니 저쩌니 하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어이없어서 아들에게 왜 그러냐며 물었죠. 그러자 아들이 아빠가 분명히 지난번에 로봇처럼 튀어나오는 피똥 사준다고 했잖아. 로봇 피똥 내 피똥 필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필통. 그 후 아들에게 멋진 필통을 사줬고 우리 신랑 취질도 완쾌됐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아 이게 정말 드라마처럼 9만 원이나 10만 원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차라리 익명을 공개하는 그 순간이 훨씬 더 재밌었네요. 김은정 씨 보는 라디오 안 보다 이분 얼굴 궁금해서 보는 라디오 켰어요. 궁금해서 보라 들어왔어요. 최현선 씨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한 번 인천 사시는 분이면 한 번쯤 얼굴 뵀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야구팬이신 사장님이란 제목으로 정성한 씨가 보내셨습니다. 얼마 전 끝난 야구 한국시리즈 관련 얘기입니다. 한국시리즈 5차전이 열리던 어느 월요일 라이언스와 이제 히어로즈가 5차전 열 때 그때는 이제 2-2 상황이었죠. 게임 스코어가 전 친구와 함께 동네 치킨집에서 치맥을 먹으며 야구를 봤어요. 한국시리즈답게 명승부가 이어진 가운데 정말 드라마와 같은 결과가 나왔죠. 1-0으로 끌려가던 라이언스가 9회 말 투아웃 1-3루에서 끝내기 안타를 통해 역전승을 거둔 거죠. 이게 최영우가 안타를 친 것 같은데 이루타. 끝내기 안타가 나오는 순간 여기저기서 환호를 지르는 사람들과 아쉬움의 탄식이라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했고 저 역시 제가 응원하는 팀은 아니었지만 멋진 경기 즐거워할 즈음에 옆 테이블을 치러 오신 사장님을 보게 됐어요. 사장님은 얼굴 한가득 웃음을 머금고 콧노래를 부르며 테이블을 정리하면서 혼잣말로 아 9회 말 투아웃 끝내기 안타 이제 한 경기 남았지 최영우 멋져 멋져 그러면서 미쳐있군요. 테이블을 정리하신 거예요. 대신 라이언스 완전 팬이신가 보네요. 사장님은 연신 혼잣말을 하시며 즐거워하셨어요. 전 아 저 사장님 라이언즈 팬이신가 봐요? 아 네 제가 김천이 고향이라 라이언즈 팬이죠. 라라라. 아 사장님 좋으시겠어요. 끝내기 안타로 승리하고 야 멋지네 라이언즈. 그쵸 좋죠 압류 9회 말 투아웃에 끝내기 안타가 말이 됩니까? 아 사장님 오늘 기분 진짜 엄청 좋으시네요. 당연하죠 응원하던 팀이 역전승을 했는데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날라갑니다요. 사장님이 한끗 기분이 들떡이시길래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마시고 있던 맥주를 가리키면서 와 우리 사장님 그럼 오늘 이 맥주는 서비스로? 하고 방금 전 시킨 500cc 생맥주 두 잔을 가리키며 저도 호탕하게 웃었죠. 응원하던 팀이 기분 좋게 승리했으니 맥주 두 잔 정도는 서비스로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슬쩍 물어봤는데 그 순간 껄껄껄껄 웃으던 사장님 얼굴에서 갑자기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니 정중하고 깍듯하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 정도로 팬은 아닙니다.
맥주 두 잔을 서비스 줄 정도로까지는 내가 라이언스 팬은 아닙니다. 네. 정중하게, 정중하게. 아, 이거 욕쟁이 할머니랑 똑같은 와, 얘기네요. 어? 그 정도로. 욕쟁이 할머니. 얘기 알죠, 욕쟁이 할머니. 예. 맨날 욕하는 할머니가, 할머니, 나 외상으로 갈게요. 손님 이러시면 안 되죠. 갑자기 욕하다가, 갖다 쳐먹어! 막 이러다가, 손님 이러시면 안 되죠. 아, 재밌다. 자, 그럼 사연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연 주셨어요. 풀친으로 송철웅 씨. 성철웅 씨, 저는 인형 뽑기를 하는 걸 즐깁니다. 축하드립니다. 인형 뽑기는 집게로 들어올리는 게 있고 막대로 밀어서 떨어뜨리는 게 있는데 전 밀어서 떨어뜨리는 걸 좋아해요. 그러던 어느 날 종합 마트 앞에 인형 뽑기 기계에서 뽑을 만한 게 있나 살펴보고 있는데 옆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이 할아버지 웃긴다. 헬기를 뽑아. 예? 예? 헬기. 그냥 오셔갖고 헬기? 헬기를 뽑아 헬기. 네? 저거 너무 힘들어요. 얼마 있어? 3만 원이요. 그럼 3만 원으로 8만 원짜리 헬기를 뽑게 해줄게. 돈 넣어봐. 내가 뽑기 전설의 고수야. 그래서 저는 만 원을 넣고 할아버지의 코치로 헬기를 옆으로 조금씩 밀어갔죠. 와, 이거 되게 근데 그럴 것 같다. 잘하고 있어. 만 원만 더 넣으면 돼. 만 원을 더 넣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코치로 드디어 한 번만 밀면 더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만 원을 넣으려고 하자 잠깐! 천 원이면 되는데 만 원은 아까워. 슈퍼에서 바꿔와. 아, 네, 그러네요. 저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슈퍼에서 돈을 바꿔서 나왔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2만 원을 투자해서 열심히 밀어놨는데 헬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쪽지 하나가 붙어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있었어요. 고맙네. 이게 바로 뽑기의 진짜 고수야. 어디 가서 잘 써먹어. 유유. 이야. 와, 대단하네요. 이 할아버지 대단한데요. 대단한 분이세요. 진짜 고수네요. 예. 삼갑자 이상입니다. 이재영 씨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 짜장면 집에서 배달할 때 얘기입니다. 배달하고 난 후 그릇을 찾으러 가면 대부분 대충 내놓는데 유독 한 집만 항상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서 내놓는 집이 있었어요. 자주 시켜먹는 긴 생머리 청순한 여자분. 한두 번도 아니고 시킬 때마다 매번 항상 깨끗하게. 그 그릇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야, 난 배려하는 마음도 얼굴만큼이나 부쩍 이쁜 아가씨구나. 그리고 하루하루 그 집에 가는 것 자체가 설렘이 되던 어느 날, 되어가던 어느 날 그 집에 배달을 하고 거리가 좀 떨어진 집에 다른 배달을 하게 됐어요. 몇 군데 돌아서 그릇을 수거하고 보니 이왕 온 김에 그 집 그릇도 수고해 가자 싶어서 들렀는데 아직 그릇이 안 나와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네, 혹시 식사 다 하셨으면 그릇 찾아가려고요. 아, 잠시만요. 저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그 긴 생머리 아가씨는 문을 열고 나오는데 짜장면 그릇을 두 손으로 잡고 혀로 핥으면서 핥으면서 아, 뭐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아우, 이제 다 먹었는데, 막 다 먹었는데 하면 쩝쩝대시더군요. 그 예쁜 아가씨가 그릇을 혀로 핥으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나니 왠지 설거지를 더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어쨌든 맛있게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릇스키 맛이 쭈쭈융 해주셨네요. 박영주 씨의 사연입니다. 우리 엄마의 건망증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엄마는 건망증이 심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는 심상치 않았어요. 연탄풀 꺼먹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계란을 사러 슈퍼에 가서는 생각이 안 나서 간장을 사오세요. 두부를 사러 슈퍼에 가서도 또 간장을 사오세요. 콩나물을 사러 슈퍼에 가서도 간장을 사오세요. 집에 간장이 얼마나 있어. 엄마 말씀이 간장은 오래 놔도 상하지 않으니까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간장을 사온대요. 내가 뭘 사러 왔지? 아유, 간장이나 사가자. 우리 집에 천장에 간장이 가득해요. 하루는 미장원에 파마를 하러 가셨는데 간장을 사오셨어요. 미장원에 파마를 하러 가셨는데 파마를 잘 말고 계시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으셨대요.
변비가 심하신 엄마는 꼭 집에서 큰일을 보시는데 그날도 집에 큰일을 보러 오셨다가 아빠가 퇴근해서 오실 때까지 집에 그냥 계셨다네요. 파마는 아침에 해야 싸다고 10시에 문 열자마자 가신 분이 저녁 8시까지 파마를 말고 계셨으니 엄마의 머리는 짱짱하게 말려서 두피에 완전 딱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리고 예전엔 김치 담길 때 가게에 가서 고추를 갈아와야 되는데 그때 고추 가는 값이 500원이었고 하필 버스값도 500원이었대요. 엄마는 아침 일찍 고추를 갈러 가게에 나가다가 버스를 보고 500원짜리 동전을 내고 그냥 무작정 버스를 타고 가셨대요. 주머니에 500원이 있으니까 한 손에 고추를 갈아야 한다는 건 까맣게 해주시고 500원이 있으니까 아 내가 버스를 타야 되는구나. 왜 간장을 사시지? 최근엔 제일 큰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집엔 영리한 진돗개 백구가 살고 있는데요. 엄마가 아침밥을 차리고 백구밥도 국에 말고 생선머리도 국에 푹 담궈서 백구에게 주려고 가는데 성질 급한 아빠가 아이 밥 아직도 멀어서 그래? 아시다가 엄마는 백구밥을 아빠 그릇에 덜어서 얼른 막 드리는 거예요. 아빠는 백구밥을 맛있게 드셨어요. 아무리 가족처럼 여긴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빠한테 개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빠 미안해요. 엄마가 준 밥이 개밥이었지만 아빠가 무서워서 아직까지 말 못했어요. 그 뒤로 백구밥은 제가 챙겨줍니다. 아, 자 재밌었습니다. 자 김성진 씨라는 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음악의 아버지는이라는 제목으로. 음악의 아버지 모차르트. 어머니인가? 어머니죠. 아, 어머니 아버지가 헷갈렸네요. 어. 헷갈릴 수 있죠. 슈베르트. 바하죠, 바. 바인가? 네. 슈베르트는 누구야? 슈베르트는 음악가, 이모? 음악가죠. 예, 예. 슈시입니다. 예? 가곡의 왕. 슈베르트. 야,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슈베르트는 네? 가곡의 왕이에요. 고맙다고. 예? 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크레페 잘 먹었습니다. 바는 음악의 아버지, 엄마는 모차르트, 가곡의 왕은 슈베르트. 이 모든 걸 가르쳐준 사람은 크레페를 갖고 오신 분입니다. 초등학생이에요. 자, 김성진 씨의 사연입니다. 1995년 중학교 2학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처음 만난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음악 선생님께서 환한 표정으로 저희 반에 들어오시더니 한 친구를 부르더군요. 음악 선생님이라 그런지 말투가 좀 성악톤이었어요. 잘 살려주세요. 잘 살려달라고 써졌네요. 부담스럽겠네요. 29번! 29번 학생 나와서 엎드려! 엎드려! 친구는 영문도 모른 채 앞으로 나가 선생님에게 엉덩이를 맞았어요. 너 왜 혼나는 줄 알고 있니? 친구는 겁을 잔뜩 먹고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을 했어요. 선생님은 갖고 있는 시험지를 뒤척거리더니 그중 한 장을 친구에게 줬어요. 그리고 무척 화가 난 말 들어 자 주관식 2번 문제 지문과 답을 큰 소리로 읽는다. 친구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관식 2번 음악의 아버지는 더 크게 주관식 2번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친구는 지문을 크게 읽고 우선 자기가 쓴 답을 말하지 않은 채 꾸물거리고 있더군요. 음악 선생님은 더 맞고 읽을래 그냥 읽을래. 친구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는 마이클 잭슨. 저희는 모두 빵 터졌습니다. 재밌다. 음악 선생님께서는 더 화가 나서 그럼 음악의 어머니는 마돈나냐. 시험 전주에 문제 집어줬건만 어떻게 이런 답을 쓸 수 있어. 친구는 선생님이 무시무시한 바리톤 목 잔소리를 몇 분가량 더 들었고 그 이후 살이 찐 마이클 잭슨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친구가 역도부였거든요. 오늘 방송 학생들 중에 고등학교 성악과 학생들이 있다고. 성악 전공하는 고등학생들이군요. 그 친구가 크레페를 가지고 가곡의 왕이 누군지를 알려줬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구나. 그딴 식으로 저희를 무시한 그런 김지용 씨가 보내신 모시는 사연입니다. 아, 조회수는 32건, 추천수는 1건. 예. 한 건이 웃겨? 계속 해줄까? 한 건. 한 건? 한 건 웃어. 2002년 월드컵으로 온 국민이 들떠있을 때 일이에요. 여고에 다니던 저희에겐 4강 진출 소식보다 더 큰 이슈가 있었죠. 바로 저희 학교의 꽃미남. 꽃미남 와 랄라뽕. 꽃미남 남자 교생 선생님이 오신다는 거죠.
경남의 작은 시골에 있던 고등학교라 교생 선생님이 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는데 근데 거기다가 그런데 남자 선생님이라니 학교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래도 어느 날 교생 선생님과 정렬의 문학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조그맣게 소리가 났어요. 당시 핸드폰 붐이 일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핸드폰을 갖고 다녔죠. 교생 선생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핸드폰 켜둔 학생 지금은 수업 시간이니까 얼른 핸드폰 끄세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몇 분 뒤에 또 진동 소리가 난 거예요. 교생 선생님께서는 이번이 마지막 경고니까 얼른 핸드폰 끄세요 하셨어요. 저희들은 웅성거렸지만 다시 수업이 진행됐죠. 그런데 또 소리가 난 거예요. 교생 선생님은 화가 나서 울트라 메가 헥사급 격양된 목소리로 핸드폰을 끄라고 두 번씩이나 경고했는데 지금 내 말이 우스워. 너네 원래 이렇게 선생님 말 안 듣니? 누구야? 갑자기 정말 실망이다.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됐네요. 아니 울트라 메가 헥사급 격양된 목소리로 아니 점잔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교장 선생님이 됐어. 그러니까. 분위기는 점점 심각해졌어요. 근데 그때 한 친구가 용기를 내서 손을 살포시 들며 말했어요. 저 선생님 밖에 소 우는데요. 이게 시골이라 밖에 소가 울었대. 핸드폰 끄라 말이야. 선생님 밖에 소가 우는데요. 네 그래요. 저희 학교는 작은 시골에 있는 주변에 논밭이 많아요.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던 소가 아주 편안하게 울었던 거죠. 도시 출신 교생 선생님은 그걸 핸드폰 진동소리라고 생각하셨고요. 저희는 민망해하실까봐 차마 말씀을 못 드렸던 거예요. 그 뒤로 소, 닭, 돼지, 염소 등등 가축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한숨을 쉬던 선생님이 기억나네요. 잘 지내시나 모르겠네요. 재밌다 이거. 예. 염소 사연 이후로 또 동물의 울음소리가 염소 AS 기사가 이제 초인종을 눌러서 계세요 그랬는데 밤 넘어서 보니까 염소가 네 계속 대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좀 특이하게 우는 소네요. 춘자 여사님이라는 분이 익명을 요구했어요. 우리 엄마 춘자 여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가게를 운영하셔서 신받단가요? 성격도 여장부 같고 시원시원한 엄마 성격 때문에 재밌는 일화가 많아요. 몇 년 전 일이에요. 새벽까지 가게에서 일하다가 쪽방에서 잠을 청한 춘자 여사님은 수상한 인기 속에 잠이 깼어요. 도둑이 된 거예요. 오, 여사님은 당황하지 않고 손에 잡히는 물건을 도둑에게 냅다 던졌어요. 그건 바로 소쿠리. 도둑은 머리에 뭔가 씌워져 앞이 보이지 않자 당황했어요. 넘어지고 구르고 밖으로 도망쳤어요. 대부분 거기서 멈출 텐데 우리 춘자 여사님은 내 이름 거기 못 써냐?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도둑을 쫓아나가 가게 앞에 서진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뭐야, 옆 가게 아저씨가 배달을 가려고 준비해놓은 건데 무턱대고 타신 거예요. 춘자 여사님은 맹렬한 추격전을 펼친 끝에 도둑을 잡았어요. 그것도 밧줄로요. 정말 대단하죠? 그 일로 용감한 시민 상품 받았어요. 알고 보니 절도 용의자로 수배령이 내려진 도둑이 있더라고요. 와, 이분 뭐 하시는 분이야. 춘자 여사님께 잘못 걸린 거죠. 또 몇 달 전의 일입니다. 큰언니 결혼을 위해 상견례 내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어색한 시간이 흐르는데 갑자기 춘자 여사님이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거예요. 방귀 신호가 온 거였습니다. 평소 방귀를 뻥튀기 과자 기계 소리처럼 깔끔하게 한 방에 끼시는데 상견례 자리라 계속 참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도저히 못 참겠더니 아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서 가게가 들썩거릴 만큼 빡빡빡 두 방을 깨워버렸어요.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소리에 놀란 사돈 어른이 자기도 모르게 소심하게 방귀를 낀 거예요. 엄마는 사돈 어른이 민망하지 않게 저 때문에 맞방귀를 껴주시다니 민망하지 않게
민망하지 않게. 저 때문에 맞방귀를 껴주시다니 사돈으로는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그 이후로 큰언니 결혼은 순조롭게 성사됐고요. 친해진 어른들은 지금도 방귀를 드시며 만나고 계십니다. 가끔 가게로 꼬마들한테 거기 중국집인가요? 장난 전화 걸려오면 아니 여기 한국집인데 맞받아치기도 하세요. 저 정말 정말 재밌게 사시죠? 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 사인 엄마의 서프라이즈한 가게 오픈이라는 제목이에요.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엄마는 식구들 모르게 비밀리에 가게를 오픈하세요. 어 이거 엄청난데요. 식구들 모르게요. 망할지도 모르니까 몰래 하는 거야. 네, 저 옛날에 저기 생각난다. 그 서프라이즈 엄마 기억나요? 뭐요? 서프라이즈 뭐 파티 많이 하는 엄마. 어. 그 기억나나? 저 뭐야? 아침에 자고 있는데 아들을 막 깨우더래. 아. 어디 가야 된다고 가더니. 어디 가요? 어디 가? 너 오늘 군대 가는 날이다. 영장을 숨겨놓은 거야. 영장을. 어, 서프라이즈라고. 아니, 기억나요? 기억나요. 어. 휴가 나왔는데 이사를 갔어. 서프라이즈라고. 휴가라는데 이사를 갔어. 어. 집 주소 안 알려주고. 아. 전화 오니까 서프라이즈 하지 이사 갔다. 야, 아들한테는 정말 황당한 서프라이즈죠. 군대 가는 당일날 아침에 너 좀 가야겠다. 어디요? 군대. 서프라이즈. 놀랐지 서프라이즈. 비밀리에 한다니까. 엄마는 식구들 모르게 비밀리에 가게를 오픈하십니다. 제가 5살 때 엄마는 동네에서 아동복집을 하셨는데요. 6살 때 가게를 접으셨어요. 1년 하셨네요. 중학교 땐 친구들이랑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데 학원 근처에 분식점이 생겼더라고요. 엄마가 한 거야? 떡볶이를 사 먹으러 들어갔더니 거기 우리 엄마가 앉아 있었어요. 엄마! 엄마 왜 여기 있어요? 어, 이 가게 엄마가 해.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로 와야 된다. 아이고 미처 말을 못했네. 아직 아빠한테 말 안 했으니까 당분간 좀 비밀로 해줘. 많이 말아 잡섰나 보네. 그 뒤로 아빠 퇴근 시간이 되면 엄마는 저한테 가게를 맡기고 아빠 식사 준비를 하러 가셨어요. 중1이 뭘 알겠어요. 가게 앉아서 손님이 오시면 아, 저 지금 다른 건 안 되고요. 라면만 돼요. 본인이 끓일 수 있는 게 라면밖에 없으니까 엄마가 맡기고 가버리셨어. 얼마 후 그 분식점은 또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고1이 되었을 땐 어느 날부턴가 집에 있는 이태리산 그릇이며 냄비가 하나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 후 엄마가 저희 가정을 한 대학가 근처로 부르셨죠. 학생들 상대로 식사와 술을 파는 작은 식당이었는데 가게 분위기랑 안 어울리게 집에서 없어진 고급 그릇이며 냄비들이 진열돼 있더라고요. 진열돼 있어? 마침 첫 손님이 와서 감자탕을 시켰어요. 얼떨결에 저희는 반찬을 놓고 서빙을 했죠. 한참 뒤 유럽풍의 하얀 양수 냄비에 뭔가 한 솥 끓여 나오더라고요. 주문한 학생들은 아주머니 이건 서비스인가요? 아니 감자탕인데. 이게 무슨 감자탕이에요? 된장국이지. 엄마는 감자탕을 좋아하지 않았던 관계로 감자탕 끓이는 방법을 모르셨고 그냥 감자 엄청 넣고 된장을 풀어갖고 고급스러운 냄비에 엄마표 감자국을 내놓으셨죠. 오늘 처음이라 그냥 먹어요. 돈 안 받을게요. 그러니 망하지. 얼마 안 가서 저희 식구들은 그릇을 집으로 다시 옮겨야 했죠. 고3 때는 어느 날 엄마가 식구들한테 고기 먹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가보니까 으슥한 골목길에 있는 한옥집을 개조했더군요. 그 앞에 화분 몇 개가 놓인 걸로 보아 개업식인 듯 했어요. 그 집이요. 영문도 모르고 고기를 드시던 아빠가 물었어요. 아 이거 누구 가게야 그래? 개업식인 것 같은데 이거 빈손이라 좀 뭐하네. 어 괜찮아요.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해요. 우와. 그래도 돈은 많은가 보다. 계속 차리는 거 보면. 동업자가 있나? 가게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어요. 그죠 분식점에서 그렇죠? 감자탕집에 갔다가 한옥집으로. 덕분에 제 도시락은 점심때마다 학교 앞으로 항상 배달이 됐고 큰 차납에 한정식 반찬들이 가득했고 네 명이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하지만 학교 끝나고 식당에 가면 항상 엄마는 혼자 쓸쓸히 계셨어요. 식당에선 주로 가족 행사나 엄마 개모임이 열렸고
역시 얼마 안 가 또 문을 닫았어요. 옛날 우리 소주집이랑 똑같네. 주위 사람들만 있어. 주위 사람들만. 우리가 다 먹어. 우리가. 그렇지. 소예야. 그렇지. 우리가 다 먹었지 그거. 올해 구정된 엄마가 또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가게를 개업하니까 안 바쁘면 다들 좀 와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이번엔 얘기했네. 이번엔 소주방이었습니다. 식구들은 이제 서로 말이 없어요. 어느 날 가게로 가보니 소주방이 아니라 횟집이었어요. 25명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룸과 돈이 마른가 봐.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룸이 4개나 있었어요. 소주방이라더니 안주는 뭐 하는데? 내가 그런 데를 안 다녀봐서 그냥 회하고 매운탕만 해. 멈출 수 없는 엄마의 엄청난 개업 욕심. 개업 서프라이즈 엄마. 대체 언제 끝낼까? 와. 엄마. 왜 말을 하라고 해, 왜? 아니, 돈이 많은가 봐요, 진짜. 개업 서프라이즈 엄마. 자, 현재 1위로 올라갑니다. 권윤희 씨의 사연입니다. 초에서 30건, 추초에서 1건. 6년 전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겪은 일이에요. 지금은 또 있단 얘기죠. 출산할 때가 되니까 다리도 저리고 배도 당기고 변비도 심하더라고요. 변비가 심해지나? 그렇지. 처음 심해지나. 진통이 왔을 땐 변비인 줄 알고 화장실만 계속 갔어요. 진통이 왔는데 변비인 줄 알고. 야, 어떻게. 애인데 그게 똥인 줄 안 거지. 아니. 야, 어떻게 애가 나오는 걸 똥 베는 건 줄로 아냐? 그러다 진통인 걸 깨닫고 부랴부랴 새벽에 신랑이랑 병원에 갔어요. 새벽이지만 저처럼 아기 나오려고 온 산모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너무 무서웠어요. 자기야 나 어떡하지 너무 무섭고 아파. 그때 제 옆에 침대로 한 산모가 들어오더라고요. 얼굴엔 핏기가 하나도 없고 목소리는 다 죽어갔어요. 여보 죽어도 여보 죽어도 진동이 무척 심해 보였어요. 계속 소리를 지르다 못 참겠는지. 진동이요. 진동이 아니라. 네, 진동이. 진통이. 진동은 죄송합니다. 진통이 너무 심해 보였어요. 계속 소리 지르다 못 참겠는지 갑자기 남편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아! 못 참겠어! 나 노래 불러야겠어! 못 참겠어! 노래 불러야겠어! 비례를 호랍! 명절차! 흔들려 찾아다봐라! 여보 일단 내 머리부터 좀 놔줘 이거 조금만 더 참아보자 여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노래 불러야 돼 통증이라 비라를 호라 한 손으로는 남편의 머리를 잡고 한 손으로는 침대 난간을 붙잡으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시끄러워지니까 간호사가 나와서 산모님 다른 분도 있는데 이러시면 곤란해 자 절 따라 해보세요 후후후 처음엔 잘 따라하더니 비례를 호랍쇼! 나를 여쭤! 다시 남편 머리를 잡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프지만 너무 웃겼어요. 우리 신랑은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나중에 듣기로는 그 산모는 분만대 위에서 비례를 호랍! 이러다 애를 낳댑니다. 아니 남양열차를 부르냐? 웃긴다. 김은미 씨의 사연입니다. 조회수는 24건, 추천수는 1건이죠. 김은미 씨. 저희 할머니는 올해 72살이세요. 치매는 아니신데 자꾸 깜빡깜빡 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땐 기가 막히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주말 저녁에 일어난 일이에요. 엄마가 마른 다시마를 잔뜩 주시면서 작게 잘라놓으라고 하셔서 드라마를 보면서 가위로 자르고 있었죠. 방에 앉아계시던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그거 김이지? 물으셨어요. 아니 할머니 이거 다시마야 엄마가 자르래 에? 그래? 멀리서 보니까 영락 없이 김이구먼 방에 앉아서 보니까 김처럼 보이셨나 봐요 그리고 1분이 지났죠 할머니께서 물으셨어요 그거 김이지? 다시 물으셨죠 아니 이거 다시마라니까 에? 그래? 여기서 보니까 영락 없이 김이구먼 또 1분이 지났죠. 그거 김이지. 결국 전 드라마를 보지 못하고 다시마를 자르는 내내 할머니 이거 거기서 보니까 꼭 김 같지? 근데 이거 다시마다?
할머니가 물어보기 전에 계속. 그러면 할머니는 잉 그래야? 여기서 보니까 영락 없이 김이구만. 한 시간 동안 같은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알 수 없이 다시마를 자르는 내내 나는 그냥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지금 다시마를 잘라요. 근데 멀리서 보면 김 같기도 하지요. 야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다시마를 잘랐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